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피감기관이에요. 오선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항의를 받아본 건 처음이야. 정말 피감기관 이 감사원을 유명호 감사위원부터 당신이 버렸어. 사무총장은 아예 감사원을 말아먹기로 작정했군요.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원장님 저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을 망쳐먹고 있잖아요. 유명호 최달령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둡니까 원장님?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파면해주셔. 감사원을 살리시면 아까 감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째려보듯이 쳐다보더라니까. 감시하듯이 우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감사원이 망하면 유명호 최달령 또 타이거파 두 사람 때문일 거예요. 감사원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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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험금을 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차리세요. 하고 있고요. 아까 네. 위원장님이 저한테 기회 안 주신 말씀 제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렸어요. 우리 감사원이 관저이전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은 진짜 지인의 양심과 청와대를 상대로 제 동정을 상대로 그러면 용기를 발휘해봐요. 열심히 해야 조금이라도 정파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저희들이 용산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 저희들의 이런 그 중심과 이런 것들을 전혀 기회도 안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폄훼하고 감사기관을 폄훼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맞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현장 검증하겠다고 해볼까? 지금 의원들이 가겠다는 건데 현장 검증하는 게 문서 검증이에요. 문서 검증하게 안 되세요. 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현장 검증할게요. 저의 답을 원하시면 답이 아니라 안내하세요. 안내를 가보지 말고 안내하세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안 된다랍니까? 우리 감사장님 저희가 답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하시라고요. 저희는 안내를 안내하세요. 본인 마음이 안 들면 안 오고 마음이 들면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고. 공무원이 맞으시냐고요. 법사위원장이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조은석 의원이 검증에 응하겠다고 그랬어요. 조은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중간에서 개인적이에요. 중간에 중간에 이 말이에요. 중간에 사무총장이 맡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가십시오. 제가 안 맡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라고요. 안내하라고요. 저희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해야죠. 합니다. 공무원이 안내를 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맞냐고요. 아, 공무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십니까? 거부 안 했습니다. 적법한 검증을 하겠다는데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거부한 적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저희 검증 아까 다 하셨죠. 감옥 가세요, 그냥. 국감방해입니다. 국감방해예요. 국감방해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시라고요. 장경태 의원님. 야, 그거 감옥 가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알아도 법적 책임이라고 제가 지금 뭐 누구 이름 말해 감옥 가라고 그런 이름 말했습니까? 이름 말했습니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법적 책임 지시라고요, 나중에. 지금 현장 검증하겠다는데 지금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공무집행 중이에요. 이렇게 공무원한테 감옥에 가라는 말씀을 마음대로 일단 감옥 가시라고. 아니, 그러시라고요. 법적 책임 다 지세요. 국회 공무원 법적 책임 지시라고요. 그러면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아, 현장 검증하는데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가십시오. 현장 검증하고 가십시오. 안내를 하셔야죠. 제가 왜 안내를 합니까? 사무처에서 안내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말이죠. 조원석 의원한테 가서 얘기할 때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사무처에서 할 의무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이게 현장 검증이 사무처에서 할 의무가 아닙니까? 국감 방해입니다. 아니,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이 사무처 업무가 아닙니까? 조은석 의원이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아니, 거절하세요. 조은석 의원이 검증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지금 그걸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협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조은석 의원이 본인이 개인적인 이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위원장이 물었는데 그게 안내하시라니까? 건물의 관리 책임자 안내하면 안내를 하자면 누가 안내를 해요? 제가 왜 안내를 합니까? 건물의 관리 책임자잖아.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사무처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저분이 개인 민간인 개인입니까? 민간인은 아니지만 아까 저희 조직에서는 헌법기관인 감사조직이요. 저희 기관 차원에서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분이 응하기로 했고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안내를 안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죠. 개인 자격이 아니라 감사위원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사무처에서 저희한테 준 감사 시식에서 내용에는 어떻게 됐냐면 현장 및 문서 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소가 감사원으로 되어 있고 근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럼 저는 현장의 문서 검증에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들 현장 검증 응하겠다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작성한 문서고 내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소재지를 밝혀자. 근데 왜 그걸 개인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개인 자격으로 얘기하셨죠. 아니, 이거 보세요. 그게 내가 개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거. 사무총장으로 직접 기관으로서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세요. 기본에 위원회가 충실히 해서 행정사무를 하실 때지. 사무총장이 막는 왜 감사원의 행동을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어디 갑니까? 감사원이 완전 위원회 같은데 어딜 가요? 어딜 도망가요? 사무총장이 어딜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원이 정말 알아보이냐? 아니 감사위원께서 네? 정확히 이야기했네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말이 딱 밀려서 도망가듯이 가면 됩니까?